안녕하세요, MNET 플러스. 아. Put your favorite jackets on, cameras on the road. Stunning, girl, no stunning. Sexy, honey, good morning, 내 심장은 running. 예, 인사할까요? 자, 우리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와우. 앉으시죠. 네. 네. 어, 오늘의 MC는 찬우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찬우정. 잘 부탁해요. 와우. 네. 웰컴 투 아이콘 플러스 라이브. 아이콘이 드디어 새로운 아지트에 입성했습니다. 예. 여기가 아지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신장 개업한 아이콘, 그리고 아이코닉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엠넷 플러스에서 팬들과 마음껏 놀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어때요, 멤버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까 우리가 꾸몄잖아요, 좀. 그렇죠. 더 뭔가 풍부해진 느낌이 드네요. 팬분들이 네.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인도 하고 예쁘게 색칠도 해서 이렇게 아지트를 좀 미리 꾸며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엽죠, 굉장히? 네, 아주 이 아지트의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동혁 씨, 이 그림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제가 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멤버들의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일부러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누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찬우하고 저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진한이. 아, 네. 준혜. 그렇죠. 윤영이. 오. 윤영이 입술이구나. 오. 입술. 찬우? 오. 바비. 바비. 나. 오. 동혁. 맞아요. 오, 오. 바로 맞췄네요. 오. 좋네요. 찬우가 너무 안 똑같은데요? 아, 찬우 오늘 헤어스타일을 보고 제가 좀 따라 그리다가 찬우만 갑자기 좀 대충 그린 느낌이 좀. 어, 아니 급하게. 어허, 어허, 어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건 누가 만들었죠? 이거는 바비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웃은 내 몸. 오케이. 입니다.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지트 이 우리 엔넷 플러스와 함께하는 이 아지트에 들어온 순간.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린 다 한 몸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이하나 뜻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 족자에 써있는 이 규칙은 앞으로 아지트에서 아이콘과 아이코닉이 꼭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아지트 암호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엠넷 플러스 라이브를 켜면 우리끼리 암호로 인사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암호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오. 오.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윤영 씨? 좋은 아이디어요? 이게 그 첫 인사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딱 우리가 라이브를 키면은 팬분들이 댓글로 그걸 딱 달아주시는 거잖아요. 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엠넷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걸 따라가지고. 네. 네, 네, 오. 네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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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네오도 후보로 하고 네. 아이코닉들도 원하시는 암호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 있는데 넘어갈게요. 재미없어요.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기가 막힌 걸로 네. 여기 Take off in 아지트 이렇게 써 있는데 아. Take off in 아지트 너무 딱딱해요. 아, 길어요, 길어요. 저희 윤영이 형은 네, 그거보다 네네요 이게 재밌죠. 네네요. 네네요. 하나 더 없어요? 더 재밌는 거 윤영이 형? 테이크 오프 인 아지트 말고 그러면은 테이크 오프 인 이집트 어때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살짝 웃겼어요 저는. 그래요? 이런 거 좋아요? 팬분들이 지금 달아주고 계세요. 네. 어떤 게 있나? Get ready? 와.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아이코닉 분들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하 어때요? 아하. 아하. 아하가 왜요? 아하. 아지트에 놀러 온 아이코닉 하이 아하. 아하. 근데 아하. 지금 아하. 벌써 댓글로 니은 니은 이응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럼 네네오 하시죠. 네네오. 네네오가 지금 네오. 네네오. 아이코닉 네네오. 앞으로 저희가 엠넷 플러스 라이브에서는 시작하면 네네오 네네오 이렇게 댓글로 네. 달아주시면 네. 우리끼리 암호로. 근데 팬분들이 치킨 같대요. 네네요? 아, 치킨. 또 모르죠, 또 치킨. 아, 근데 치킨 같으니까 더 외우기 쉬운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러면, 네. 네네오. 노릴만 하네요. 네. 광고 노리나요? 노려 보여요? 네. 스노우.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한번 먹방도 자, 하시죠, 여기서. 자, 다 시작됐었다. 그러면 시작. 네네오! 네네오! 좋습니다. 네네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지트에서 한바탕 놀아보기 전에 아이콘, 그리고 아이콘의 아지트 신장기업 기념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안녕 씨! 뭐죠? 가져와 주세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가져와야 됩니다. 와!
짜자잔! 뭐야? 와, 엠바이 생겼어. 야, 너무 맛있다. 테이크! 와.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왜 이래? 장난이에요. 아, 네? 예쁘다.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야, 먹어보고 싶다. 이제 이거를, 이 케이크를 갖고, 우리, 처음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번 케이크 커팅식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일단은 초를 한번 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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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약간 우와. 케이크 색깔이 우와. 이번 테이크 오브 앨범 색깔과 비슷하네요. 와. 오! 우와, 멋있어! 멋있어! 멋져. 물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초를 불까요? 케이크를 네. 잘라볼까요? 아니, 초를. 아, 초부터 불어야죠. 바비앙부터. 아, 네. 다 같이 불읍시다. 네. 자. 소원 빌고 아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비세요 안 들리게 잘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마음의 소리가 들렸나 봐요 네. 자 하나 둘 셋 요호 예! 와 여기 이거 진짜 그러면 다 같이 금도 네 금박지도 이렇게 다 손을 모아서 이제 커팅을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잡아주세요 저희 가운데에서 잡을 테니까 네. 딱 알죠? 이거 뭐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너도 같이 잡아 어, 내가 잡고 같이 이렇게 잡고 인증샷 여기 손 올리세요 인증샷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야 자릅니다 우와 우와 안에 대박이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맛일까? 멋있겠다 우와 그냥 이게 안에 초콜릿이야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케이크 끝이 아니라 이게 키가 되게 높은데 그게 다 초콜릿이네 진짜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금반지 이런 거? 네,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초코 케이크야? 근데 네. 너무 먹고 싶다. 어, 맛있겠다. 먹어볼래요? 한 입만 먹어보자. 먹어봐. 이 파란색 부분 먹어주면 안 돼? 진짜 이렇게? 궁금해. 냄새가 되게 좋다. 준혜 한번 먹어볼래요? 초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 고마워. 오, 맛있어. 어,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 오. 약간 그 옛날 그거 생각나는데? 야. 그 슈팅 스타. 아, 어, 근데 여기 안에 과자도 이렇게 있어. 어, 너무 맛있다. 맛 감사합니다. 어, 과자가 있어? 아, 네, 뭐, 과자 먹어볼래? 네이버 네이버 바로 네이버. 네. 아까 먹어봤으니까. 단면. 어! 리액션 네. 보소. 멀티저스. 아하. 단면이 이렇게 생겨. 야, 너무 맛있다.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다, 이거. 맛있다. 자, 너무 맛있다. 이거 여기 두래요. 어, 어디요? 여기 두래요. 오케이. 자, 어, 당 올라와. 당 올라와? 어. 어, 너무 달아. 아, 좋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장 개업까지 했는데 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무대. 예. 저희가 또 엠넷 플러스에서 네. 엄청난 게스트를 불러 주셨습니다. 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축하 문의가 있나요? 와. 아이콘입니다. 와. 진짜 성의 없다. 뭐 저도요? 아이콘 축하 공연이니까 아이콘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무대는 저와 준혜, 동혁 씨가 준비했습니다. 뭐죠?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저희들의 신곡.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무대 가시죠. 진짜 네. 멋있게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찬호가 뒤돌아 있는 거 보니까 MC니까. 뒤돌아 있는다고? 뭐 저기네. 그래? 그래? 아니. 그래? 나 처음을. 네. 뒤돌아서요? 노래 주세요. 네. 좋은데요? 간다! 맞춰 봐라! 예. Yeah. 죄송한데요. 축하 무대를 할 거면 좀 맞추고 해주세요. 저희 맞췄거든요. 아, 맞췄어요? 네. 네. 딴따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포인트라.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형들의 네. 유 맛있어. 무대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유 챌린지가 있잖아요. 바로 갑니다. 오늘 특별히 다섯 곡을 메들리로 준비했다. 아, 진짜? 역시 아이콘이네요. 네, 이번에 우리 아이콘을 위해서 수록곡부터. 네. 자, 음악 주세요.
이게 형들의 짬이야. 오호. 알겠습니다. 네, 아, 아이콘 아지트 신장 기업 기념 축하 무대. 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예. 네. 재밌. 네, 좋았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예. 아지트 정리하고 다시 올 테니까 예.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연결 끊길 때까지 손 들어. 예. 문제점이에요. 네네오. 목을 죽인 나도 리꼬 정신없이 폰을 들어 나를 찍어 Make a champagne bubble 망설임 없이 jump off 걔네들은 이미 나쁜 widow Touchdown 100% 100% 기쁜 우주위 무주위에 내일 따윈 없어 다시 시해 이 밤은 젊고 난 저렇기에 딱 좋아 너 리듬 타기에 소리 질러 하늘 위로 잔을 들어 머리 위로 내 이름 뒤로 미 네네요. 네네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콘의 플러스 라이브. 아. 이번에는 바비 씨와 동혁 씨가 예.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오늘 일일 쇼호스트로 변신해서 아이콘의 신상 굿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요? 네. 오, 옛날에 또 저희가 홈쇼핑으로 또 완판 시켜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늘도 완판 시켜주세요. 그럼요, 완판 가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로 굿즈가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건 솔직히 제 아이디어인 거 아시죠?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이게 이렇게 이것도 네.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일단 순서적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뭐예요, 그쵸? 여러분? 자, 네. 자, 먼저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자, 일상 속의 필수템이죠.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비행기가 이번에 그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 앨범 명이 뭐죠, 여러분? 테이크오프. 네, 테이크오프라는 이름을 따서 날아오르다, 도약하다 해서 제가 비행기를 좀 그려 넣어봤습니다. 아, 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월드 투어를 돌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멤버 한 명 한 명이 그린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실용성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네. 그 이게 5,000 이게 그 충전량이 네. 이 조그만한 사이즈 5,000씩이나 들어가니 맞아. 꼭 먹고 알 먹기. 그렇죠. 휴대성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조 배터리가 다 닳았어.
다 달았을 때 리액션 한 번씩 같이 잡아주세요 감독님. 네, 여기 뒤에 충전해서 또 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 여기 이렇게 거짓말하면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진짜? 네, 여기 뒤에서 충전을 쓸 수 있어요. 충전 세대에 따라가지고 C타입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입구를 여시고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휴대성이 환경까지 생각하는 돌리면. 아이콘 그렇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 못 배워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다른 기능 없나요? 다른 기능 있죠. 다른 기능 어떤 게 또 있죠? 이거 이제 그 뭐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잡고 네 괴한을 만났을 때 네.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쓸 수 있네요. 우와 나쁜 사람이 그렇죠? 왔을 때 이렇게 그렇죠. 네. 오신용으로도 쓸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꽂고 다니다가 네. 갑자기 뒤에 어떤 괴한이 쫓아와 바로 빼가지고 이걸 너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요? 네. 아 그래요? 무슨 세상? 무슨 세상? 무슨 세상이에요?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요? 자기 몸 지켜야 되니까 이걸로 이두컬을. 아 할 수 있지 않나? 다음은 말이죠. 차루 씨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요? 네. 이거를 굳이 생각해. 이거 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어마어마하네요. 그거 설명해 줘. 이거 받침대야. 이게 뭔데? 받침대. 아 네. 이렇게 세워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 꽂아서. 거짓말. 네. 아 그러네. 와 진짜 여기 맞아. 이렇게 세워서 뭐 그거 아니라 엔넷 플러스 딱 쳐놓고 아니죠. 이렇게 보면 핸드폰 되잖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누워 있을 땐 또 이렇게 세워서 옆으로. 그 아이콘 라이브 틀어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와. 굳이 충전기 안 꽂아도. 그렇죠. 또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준혜 씨. 네, 준혜 씨 또 말도 안 되는 기능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준혜가 그걸 소개하는 거면 참 잘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네. 제가 지금 어깨가 좀 경직. 아 뭐 진동 기능 있나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그냥 나중에 순환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아 좋네요. 여기 뾰족한 기능.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혈자리를 누르면 되는구나. 네. 어 좋네요. 신기한데요?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굿즈가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굿즈. 지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아이코닉의 힙 치수를 한층 올려드릴 반다나입니다. 야. 이야. 와. 엄청나죠? 너무 귀엽죠? 이 그림들이 또 저희가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그렸다. 멤버들의 낙서들이 들어가 있는 반다나입니다. 거미는 누가 그렸나요? 거미? 이 거미는 진짜 누가 그렸나요? 거미 제가 그린 거 아닌데? 그냥 이미지 따오셨나봐요. 아 아니에요. 디자인팀 분께서 그리셨겠죠. 따오신 게 가운데 따올 수가 없죠. 가운데 이 헤드폰은 누가 그렸어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팀 따오신 거죠. 우리가 그린 게 뭐야? 글씨 뭐 이런 거 화살표 이런 거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가 그린 건 맞아요. 네. 글씨체가 누가 봐도 우리 아, 예. 글씨체야. 네. 저 이 딴딴은 제가 썼어요. 어 잘 썼네요. 글씨 잘 쓰네요. 알아? 저 거미 제가 그렸어요. 아 진짜로? 네. 그렇지. 그렇구나. 자 이런 이거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바비 형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네. 이게 세모로 해가지고 네 과연 어떻게 뻔하게 이런데 이렇게 쓰진 않겠지? 우리 이제 네 밥 먹을 때 어 텃바지로 텃바지로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썰어서 밤 어 좋네요. 과연 네. 그리고 이런 네. 것도 네. 쿨하게 그냥 네. 시크하게 허리춤에다가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너무 2018년도 우리 연습생 때 이랬던 네. 것 같은데 크리스 브라운 따라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 식상하긴 한데 딱 걸어주시면 또 느낌 있거든요. 저는 그 진짜 너무 식상하긴 한데 네. 저는 그 딴따라 뮤비 때 제가 이렇게 반다나를 바지 여기다 묶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팔목이나 발목에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 좋네요. 이제 약간 미리 한 거네요. 아니야 나 진짜 예뻐서. 자 이건 또 신박한 건 또 준혜잖아요. 아 이거요. Let's go.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뭘? 많이 결리거든요. 또 네.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잘한다, 잘한다. 또 우리 이제 콘서트에 오신 팬분들 좀 이제 갑자기 움직이시면은 결린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시원해요. 그럼 윤영이 너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아 저는요 여러모로 이게 정말 콘서트에서 필요한 네. 네? 이템이에요. 네.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꼭 사야 돼요. 왜냐면 뭐 어디에 걸어도 상관이 없어. 다 이쁜데 네. 이제 땀이나 뭐 갑자기 콧물이 난다. 바로 해가지고 손수건처럼 쓸 수 있는 코를 풀으라고요 거기다? 빨면 되죠. 제주도 좋습니다 이거 지금. 또 윤영 씨는 또 평소에 네. 손수건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제일 모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질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땀을 닦아도 돼요. 땀 닦아도 돼요. 부들부들해요. 네.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자, 넘어가. 세 번째 넘어가. 야, 세 번째 넘어가. 아, 이거 우리 저희가 진행하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넘어가.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게 또 쉬는 시간에 이런 걸 때우면 좋거든요. 아, 그럼요. 재밌잖아요. 유용한. 네. 감사합니다, 시현 씨.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세 번째 바로 우리 포토카드 홀더입니다. 오. 네. 자, 홀더. 네, 우리 이제 앨범을 사시거나 이제 굿즈를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포토카드를 드리는데 이 네. 포토카드가 비에 젖거나 물에 젖지 않게 홀더를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네, 보시면 투명색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들을 우리 멤버들이 하나하나씩 이쁘게 낙서처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멤버들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자동 낙서를 해주네요. 네, 이거를 여기 홀더 안에 넣으면 이렇게 갑자기 필터가 쓰인 것처럼 짜라란. 네, 여기다가 또 이제 꾸미셔도 야, 되고요. 당첨됐다. 송윤형 사진이네. 송윤형 10장. 꽝 당첨? 송윤형 10장 정찬호 한 장과 교환해요. 댓글 반응들도 포카 홀더 소 큐트. 아 근데 네요. 이거 진짜 귀여워. 네. 우리가 그린 그림이 많이 들어갔어. 우리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다 가져왔어요. 이거 뭐야? 여기 다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네, 털어. 다 꺼내주세요. 네. 네. 이건 또 뭐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캐릭터 그려가지고 키 홀드 키 뭐라 그래?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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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도 있고요. Are you kidding me? 와우. Are you kidding me? 와우. 귀엽습니다. 정말. 아. 이 키링의 이름이 Are you kidding me예요? 그렇죠. 오케이. 또 토끼가 그래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왜 토끼죠? 올해가 토끼예요? 개묘년인가요? 네. 신묘년? 뭐예요? 무슨 묘년이죠? 어쨌든 토끼입니다. 토끼예요? 흑묘? 흑묘야? 뭐 개묘년 토끼해. 아, 네. 그리고 맞네요. 개묘년. 네, 네. 아. 그래서 토끼를 그린 거잖아요. 우리. 또 하나 그렇죠? 있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진 씨? 포토카드 세트. 아, 우리 멤버들이나 이제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또 넣을 수 있고 좋은데요? 스티커들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포토카드가 들어 있고요. 네. 그냥 카드 지갑해도 되겠다. 네, 그래도 돼요. 카드 지갑 좋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찬우가 약을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네. 우리 굿즈 아니었나요?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굿즈로 팔면은 네. 팬분들이 아니라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포수 글러브. 아, 그건 저희 굿즈가 아니죠? 네. 아, 포수 글러브는 또 다르게 생겼다. 네, 다르게 생겼어요. 공을 잘 잡아내. 네. 우리도 보시면은 우리 멤버들을 또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가방에 달 수 있는 이렇게 키링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앞에 그림도 너무 귀엽지만 이 뒤에 우리 멤버들이 자필로 쓴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 보시면 이렇게. 난 동혁아. 난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거야? 이거 진짜 아이콘 굿즈에 어울린다. 스피커. 스피커. 우리 또 힙합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스피커 중요해? 뭐요? 아니 잠깐 우리 굿즈를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 홈쇼핑에 지금 딴 지금 고기만두 팔고 있는데 가서 피자를 팔고. 저 이 브랜드 좋아하고 연락 주세요. 같이 콜라보해요. 네. 네. 너무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신장 개업한 아이콘 네. 굿즈를 소개해 봤는데요. 좋은 정리요. 아이콘이 여러분들 만관부. 만관부. 품절이래요. 품절이요? 완판! 네. 야호! 야호! 제 빨리 재입고 해달라고. 네. 네. 더 찍어, 네. 더 찍어 쉬지 않고 찍어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지트를 신장 개업한다는 소식에 아이코닉들이 커뮤니티에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오, 이런. 각자 하나씩 뽑아서 좋아요. 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찬우가 잘하네, 정리를. MC를 잘 보네요. 네. 빠르게 제일 잘해. 금방 넘어갈 수 있죠, 제가. 네. 자, 그럼 한 명씩 준해부터 한번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서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실패. 공격적이시네요. 올해 버킷리스트는? 버킷리스트 뭐예요? 아 너가 하는 거야? 너가 대답해. 네. 네. 올해 버킷리스트. 아 저 있어요. 뭐죠? 수영 배우기. 오. 준이가 물을 무서워하잖아. 네. 그렇죠. 평소에 수영을 잘 안 하니까. 배울 그렇죠. 때가 됐어요. 좋아요. 좋죠, 좋죠. 좋네요. 자기 공포를 이겨내겠다는 그러니까. 강한 포부. 멋있네요. 좋습니다. 네. 다른 멤버들은 있어요? 찬우 씨는 뭐예요? 저요? 라운딩 5번 이상 가기. 오. 정말. 근데 왜냐면 너가 하고 싶은 거네요? 그만큼 바쁘니까 5번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5번 가기가 제 목표입니다. 그만큼 바쁘게 좋아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새벽 밤을 새서라도 가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뭐 1년에 5번만 쉬면 된다 그 말이죠 뭐. 아, 쉬는 날 그 5일은 다 라운딩을 갈 거다? 네, 네. 멋있네요. 화이팅! 저도 있습니다. 뭐죠? 어떤 건데요? 저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기. 가능한 예약이잖아요 지금. 바로 갈 거잖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번에 월드투어로 파리를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네. 학교 갈 뭐라고? 갈 것 같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꼭 이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증샷 꼭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멤버 또 누구 있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네, 뭐죠? 저 운전면허 따기. 네. 제가 꼭 지금 제가 제일 지금 늦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연휴 때 꼭 운전면허를 따서 그렇네. 여러분들 그쵸?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다. 너만 없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네. 또 윤영이요. 저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송윤영의 이름을 알리기. 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이제부터 네. 좀 더 노력해가지고 네. 아이콘의 송윤영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좋은데요? 네. 저도 찬우랑 좀 비슷한데 잠을 한 12시간 자기. 오, 쉽지 않죠 그거. 버킷리스트입니다. 올해 아, 그 올해 못 지킬 것 같은데. 12시간 해보고 싶네요. 쉽지 않아. 네, 한번 12시간 자기.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다음 멤버. 자, 넘어가 볼까요? 저 네. 저도 해도 되죠? 네, 아, 그럼요. 너무 긴데.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번에도 앨범곡 프로듀싱을 맡았을 프로듀서 동혁이 이번 앨범 타이틀이나 수록곡 녹음하면서 디렉션을 가장 찰떡같이 알아들어준 멤버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애먹은 곡이 있는 것도 궁금해요. 아. 네. 동혁아 내긴 하지만 뻔하니까 네 형 얘기 안 할게요 아 애먹은 멤버? 애먹은 애먹었어? 애먹인 나 잘했어 아, 네. 아 근데 멤버들이 다 너무 금방 그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디렉션을 잘 따라와 줬는데 저는 이번에 의외로 진짜 찬우가 왜 의외예요? 너무 해명이 아 왜냐면 매번 녹음을 할 때 좀 어려워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매번 어려워했구나. 네, 찬우가. 찬우가 좀 매번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찬우가 금방 녹음 끝낸 곡도 많고. 솔직히 저랑 윤영이 형만큼 열심히 따온 사람 없어요. 그건 맞아. 그래. 준환이 형 그 녹음실 부스 안에서 따잖아. 근데 그건 좀 연습 좀 해요, 형. 결과물이 좋으면 됐어. 그건 그래. 네. 연습 좀 해보십시오. 야, 근데 다 너무 잘해줬지만 이번에 찬우 그리고 준혜가 진짜 너무. 잘해줬고 진짜 애먹었던 곡이 있다고 하면 우리 멤버들도 알 거예요 딴따라 아 딴따라? 그 딴따라 후렴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아, 맞아, 맞아. 고민과 우리 회의와 재녹음을 다시 했었죠 맞아. 네 근데 그때 바비 형이 진짜 많은 도움을 줬고 진한 형도 그렇고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줘서 지금의 좋은 노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까지 가나 짬바라 오 발음 잘 굴리시네 짬바라는 뭐예요? 짬바 리로 리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자, 전 이번에 파란색 볼게요. 죄송합니다. 찢은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오! 준혜가 요새 평양냉면에 꽂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멤버들은 어떤 음식에 꽂혀 있는지 궁금해요. 오. 안 그래도 저희가 촬영 전에 준혜랑 저랑 진환 형이랑 평양냉면을 먹고 왔어. 또 먹고 왔어? 아, 와. 오늘 먹고 왔어. 네. 설마 했는데. 진짜 궁금하다. 맛있더라. 그래?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너 먹어본 적 있니? 먹어봤죠. 그래? 근데 같이 그때 가서 먹으러 갔다가 저는 아, 비빔냉면 먹고 왔어요. 아, 동혁이도 한 젓가락 먹어봤어요. 약간 좀 비냉파잖아요. 네. 양념파. 네. 저는 아직 잘 맛을 모르겠어요. 질문이 뭐였죠? 네. 멤버들이 각자 꽂혀 있는 거. 음식. 윤영이 뭐 송셰프는? 저는 제일 뭘 주로 아, 잘 맞아요. 만들어 먹어요. 집에 혼자. 아, 요즘은 좀 간단한 거 많이 만들어 먹어서. 아. 김치볶음밥 많이 한우 넣어가지고 한우 김치볶음밥 많이 형 부자예요? 미치네 네? 형 부자예요? 우리 한우집해요 아 맞네 아 맞네 용돈 없어서 소고기 먹을 일이 없는데 대단하네요 아 우리 집에서 갖고 오면 된다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맨날 준혜랑 나랑 삼겹살 아 삼가슴살 삼가슴살이 뭐예요? 삼가김밥만 먹고 있는 닭가슴살에 헷갈렸어 한우를 막 넣어서 먹어요? 우와 맛있겠다 대단하시네 맛있습니다 또 꽂혀있는 음식 뭐 없나요? 저는 딱히 없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없을 수 있죠. 그래 없어. 아 저는 빵이 좋아요. 빵. 빵. 네. 빵. 이런 빵을 좋아합니다. 저는 빵을 되게 좋아해서 빵집 찾아다니는 게 재밌어요. 아니, 빵 중에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해요? 요즘 꽂힌 빵. 종류가 많잖아요, 빵. 그래.
아궁빵. 아, 아궁빵. 아궁빵이라고 이제 귀여운 포자 있죠. 아, 저는 크로와상 되게 좋아해서 이게 그 빵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살쪄서 많이는 못 먹고. 잘 들었습니다, 찬우상. 아. 예. 저는 오빵. 찬우상? 오빵이요? 사랑의 오빵. 그 어떤 빵 어떤 빵을 꽂혀 있어요? 나는 나는 아유 왜 그래? 너무 웃는데. 아, 네. 너무 웃는데. 찰칵 빵냥. 죄송합니다. 네. 저는 요즘 전 네. 미식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뭐야 종혁이랑 같이 아 맞아요 맥도날드 되게 좋아해가지고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저희 진짜 거짓말하고 저랑 밥이요 네. 매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피빌도 일일... 요즘 뭐가 나오지 않나? 왜? 아니 아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왜, 일이 하나 있었어. 네. 우리 아이코닉들 참 웃겨요. 아, 너무 네, 웃기다. 네. 우리 너무 놀린다. 아니 아니야. 네. 어. 마음 오케이 다음 네 내 사이 넘어가 보시죠. 김미대 네. 자 준해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과 친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9시 또 방영합니다. 어, 그래요? 어, 이거 끝나면 바로 보러 가시면 되겠네. 어, 그쵸. 네. 아 근데 사실 아직 안 봤어요. 뭘 안 봤다? 한 번에 몰아보려고. 아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튼 에피소드 없나요? 에피소드요? 어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당연히 신인이니까 아, 당연하죠. 배우면서 가는 거죠. 좀 이게 좀 오래되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많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아 근데 잘 하던데. 덕분에 아예 엄청 좋은 레슨을 받았던 거 같아요 감독님한테. 그렇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혼내시면 아, 어떻게 혼내세요? 아아 네. 아, 그 상상이 막 상상이 막 홍토형이 났군요. 네, 늘어났구나. 네. 근데 신장이, 피는 물이 났구나. 아유.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않죠. 네, 그 다 너무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누구 뭐 이렇게 딱 특별하게 이렇게 누구랑 친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그 다른 선배님들이랑 다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뭐 앨범 나왔을 때도 다들 연락 주시고 너무 따뜻한 분들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자, 뽑아볼까요, 저도? 네. 네. 동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올해는 8년차 아이돌인데 이제 멤버들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앞으로의 개인 목표나 그룹 목표가 무엇인지 각각 멤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 9년 차예요, 9년 차. 9년 차인가요? 9년 차죠. 그렇죠. 네. 10년 차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일단 멤버들의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근데 요즘 따라 많이 네.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라는 거를 요즘 따라 더 많이 느끼고 그쵸. 있어요. 네. 옆에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는. 맞아요. 정말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또 네.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끈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마치 약간 부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가족인 거죠. 네. 그렇죠. 팀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이제 개인 목표는 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드 나가서 80 타치기. 야, 지금 그 개인 목표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빌드업이 확실했는데 네. 어림없는 포인트였네요. 토익 900점 이상 맞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니 뭐 골프 선수 되실 건 아니잖아요. 장난이고요. 뭐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연기 계속 꾸준히 잘 하는 게 제 목표죠. 네. 좋네요. 지금 여기 팬분들께서 우리 규준호이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또 개인 목표 또 어떤 게 있어요, 찬우 씨? 저요? 네. 저 아까 필드 다섯 번 가는. 아니 아니 이제 활동으로 지금. 아 활동 말고요. 활동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행복해요. 저는 팬분들이 너무 정말 올해만큼 아이콘을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딱 돌고 또 팬분들도 너무 재밌게 보시고 그러면 저는 너무 개인 목표 완전 이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목표는 일단 솔로 앨범을 내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혼자 혼자. 네. 솔로로도 공연을 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룹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룹 윤형이가. 그룹 목표요? 그냥 저는 올해가 가장 아이콘한테 뭔가 빛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고 네. 그냥 올해처럼만 열심히 다음에 다다음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저도 성공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뭐 가능하다면 앵커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한 번 더 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리고 목표지만 꼭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앨범 한번 아이콘으로서 더 내고 맞아. 찾아뵙는 거. 네, 그것도 저희 목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아까 댓글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큐큐큐님께서 찬우살이랑 송슐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가능성 있나요? 네. 아 가능성이 무조건 열. 네, 그럼요, 있죠. 아 근데 당분간은 굉장히 바쁠 텐데 가능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가능은 해요, 사실. 그렇죠. 당연히 네. 찍으면 찍는 거라서 가능은 한데 해외에서 또 찍으면 찍을 수 네. 있잖아. 뭐 아니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더라도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저희가 뭐 편집해서라도 좀 네, 귀엽게. 제가 근데 올려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못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또 편집자분을 구해서 또 하면은 저는 이제 다시 복귀할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뭐가 이렇게 크게 웃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윤영이가 아 맞다. 아, 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이걸 안 뽑더라고요 이 색을. 저 뽑았는데 방금. 그래요? 오우 길어. 멤버들이 맏형 진환이를 형이라고 부르기보다 그냥 진환아라고 부를 때도 많고 항상 방송에서 진환이가 제일 애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멤버들이 진환이한테 형아라고 하면서 애교 부리는 모습 보고 싶어요. 좋네요. 저는 안 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진짜 꼬박꼬박 형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찬우는 근데 미안한데 다 형이라고 하긴 하잖아요. 누가 진환아 이래요. 그죠? 예. 아, 그럼 전 뭐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너가 갑자기 진지한 얘기 하고 있는 거. 너가 진환이 형을 형으로 안 부르니까 너가 대표해서 애교 한번 보여. 진환이 형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진환이 형 사랑해요. 뭐야 이게 기분 나쁘다. 진환이 형 되네요. 그러니까 찬우도 한번 해줘요. 막 내렸어. 네. 진환이 형 사랑해요. 뭐라고요? 뭐 진환이 형? 사랑해요. 어. 근데 이런 애교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좋아요? 그냥 뭐. 너 한번 해봐. 아 나는 막 자주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진환이 형 사랑해요. 네, 바로 이렇게 외면하죠. 자주 본 것 같긴 하다. 네. 동현이까지 딱 하니까 깔끔하네요. 네. 네. 깔끔하네요. 진환이 형 사랑해요 해봐요. 진환이 형 사랑해요 빨리 네.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큰 걸 바라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쉽지 않네. 네, 하나 더 뽑아. 네, 하나 더 뽑아주세요. 다른 거 뽑을래? 아, 예, 예. 아, 왜요? 재밌는 거 뽑으려고? 좀 재밌는 거. 제발. 뭐 했길래? 자, 월드 투어 때 가는 나라 중 가장 기대되는 나라는? 아, 기대되는 나라에서 중 기대되는 나라에 나라 중 꼭 가고 싶은 곳은? 그렇죠. 아, 저희가 근데 월드 투어 일정이 다 공개가 됐나요? 네, 나왔어요.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유럽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맞아, 좀 즐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축구 티켓부터 알아봤었는데 시즌이 아니에요? 축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보러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땐 농구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고. 어디 나라에 가서? NBL? 미국 가서 봐요. 미국 가서. 아 진짜? 좀 재밌겠네. 그때는 야구는 하고 있으니까 또 LA에서 가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럽에 프랑스에 가서 바게트를 먹어. 아, 야, 나 진짜로. 아니 다르대. 아 우리 한국에도 정말 맛있는 빵집이 많은데 다르대요. 네. 진짜. 거기 그거 알아요? 그 파리 바게트. 네, 있죠. 있어요. 거기 가면. 와. 진짜? 진짜 파리 인내하겠네. 그 거기까지 가서 그걸 먹을 신기하죠. 뭐가 다르겠죠. 약간 K 브레드는 뭐 어떤 맛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지 로컬 분들. 거기 가면 정립도 되나 그럼? 한국 거? 궁금하긴 하잖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찬우살이 한번 찍어볼까요? 찬우살이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진짜 파리에서 근데 될 수도 있어. 안 될 것 같아. 스타벅땡은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잖아. 가나다 고객님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 제 아이디가 가나다거든요. 그렇구나. 바비는?
저 동네. 바게트? 빵? 바게트. 예, 너무 먹어보고 싶어. 네. 전 다 기대돼요. 네. 밤 더?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파리스. 말레이시아 플레이스, 인도네시아 플레이스, USA. 바게트는 똑같다던데? 진짜? 크로아상 먹어 얘들아. 크로아상. 오. 정립. 똑같대요. 아 그리고 그거 나 이거 공연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유럽 처음 가잖아요. 네. 이제 유럽 아이코닉 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데 제가 또 이번에 개인 무대가 있잖아요. 이 트롯은 어쨌든 한국인이 이해하는 뭔가 장르잖아요. 거기서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 네. 너무 낯설으시면 막 형 무대 도중에 막 나가시고 그러겠지. 다음 거 해봐요. 네, 다음 거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준혜의 자작곡이 수록되었는데요. 멤버들이 생각할 때 동혁이와 준혜의 디렉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준혜와 동혁이는 보통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디렉팅을 보는 편인지 궁금해요. 완전 다르죠. 근데 기억이 나요? 이게 영화처럼도 되게 오래전에 녹음했잖아요. 맞아.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준혜 있어. 디렉팅 할 때 그 사람의 습관 있잖아. 이런 거를 정제를 안 시키고 그냥 좋은데? 그냥 그 사람의 느낌 그대로 녹음을 받는 경향이 있고 동혁이는 자기 같이 불러야 돼. 자기 같이 불러야 돼. 저는 오히려 멤버들 목소리를 더 살리는 편인데. 그래요? 그래요? 아닌데? 저는 다 풀어놓고 그냥. 야, 네가 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발음도 동혁이 실수였어.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형이 거기서 가서 트롯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의 개성이야. 근데 둘 다 이제 개인의 역량과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데 준혜가 좀 더 자유롭게 러프하죠. 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근데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디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좀 자유롭게 최대한 좀 준혜가 어색해하더라고. 이게 디렉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봐야 되고 막 그거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최대한 그렇죠. 그래도 네. 결과물이 잘 나와서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디렉을 보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곡을 쓰면은 우리 이 멤버들이 이 파트를 해줄 때 아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을 안고 디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아이콘의 Q&A 아이코닉에게 받아본 Q&A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아이코닉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Q&A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예스. 네, 앞으로 Mnet 플러스에서 수행할 미션을 뽑아보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하나씩 미션을 골라서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네. 여기 판넬이 있네요. 윤영 형 옆에 판넬이 있거든요. 와, 오 뭐가 오 야.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 이번에. 와, 뭐 맡아. 어떻게 뽑으면 돼요? 요 미션들을 그냥 이렇게 툭 뽑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1일 MC의 재량으로 제가 개인기를 하나씩 시킬 겁니다. 개인기요? 개인기요? 그쵸? 네. 리액션이 좀 그러네요. 네, 아이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MC이기 때문에 네. 신장 개업에 어울리는 개인기를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잘한 사람부터 미션을 저부터 할까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개인기를 시켜야 되니까 네. 제가 원하는 개인기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윤영 씨는 바비 성대모사. 바비요? 네. 전 나중에 할게요. 바비 성대모사 못해요. 그래요? 네. 되게 쉬운 걸로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해요. 그 준혜는 동혁이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동혁이요? 탈락. 요즘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여기에. 저 진환이 형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좋아요, 좋아요. 예. 뭐요? 야, 괜찮지 말래? 뭐라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씨. 안 비슷한. 예, 비슷한 거 어떻게 해줘? 이건 조롱 아닌가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똑같죠?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그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바비로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휴 안 그래. 안 그래. 느낌이 닿는 대로 워.
두 분이 네 좋아서 이럽니다 여러분. 네. 서로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성대모사 말고 네. 난 개인기 보여줄 게 있다 하신 분 있어요? 여기 네 명 저 그 동혁이 할게요 그러면. 야, 팬분, 야 팬분들이 아까 이거 바비 한 거 보더니 호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찬우 씨 개인기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나만의 무언가여야 되잖아요. 그죠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거 되세요? 여기 우와 뭐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요? 우야 나 안 돼. 우와 나 다요. 다세요? 이거 다요. 안 다죠? 무서워요. 아, 다요. 네. 어 다네? 어? 단다니까요? 어, 다요? 저 다요. 동혁이 되는데? 아 이러면 개인기의 그 뭐야? 그러네요. 좀 떨어져. 죄송해요. 전 동혁이 할게요 그러면. 어 보여주세요. 어 여기 조명이 이상해요. 아 이거 근데 팬분들 모르잖아. 아니 리허설 할 때 조명이 좀 더 이상해요. 비슷하네요. 이번 아, 우리 테이크오프 콘서트 네, 리허설 있다, 때 봤던 장면.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등입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요? 네, 되게 좋아. 아, 나 성대모사 진짜 세상에 제일 못. 아니 성대모사 말고 개인기를 보여줘. 개인기가 너만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 아 다른 분들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준현 씨. 어, 행동 나 준해 가능할 것 같아. 오. 행동 묘사. 오. 네. 행동 묘사. 알겠어. 뭐 어떤 상황이요? 오 들어왔어요 준혜. 준혜가 들어왔어. 앉았어요. 자기 자리를 잘 몰라요. 핸드폰을 하죠.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왜 저 와 준혜 6등이다 6등 나. 와 너 맨 마지막에 뽑아야겠는데? 아 이게 상황이 웃겨요. 너는 뽑을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한데. 아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어떤 상황이냐. 준혜가 지각하고 네. 민망해서 들어오고 준혜의 모습을 따라해봤는데 아, 고생 많았어요. 네. 그러네. 아 저도 준혜 그 흔들리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윤형이 형 어, 나 해.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때. 오케이 오케이. 아. 에이. 이건 좀 비슷하다. 비슷하긴 해. 아, 근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럼 순위를 그럼 매기시죠. 오케이. 자,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네. 자, 1등. 예. 준혜. 예. 예스. 2등.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네. 감사합니다. 2등. 그럼 바비. 예. 3등 진한. 4등 동혁. 5등. 감사합니다. 아 5등 저. 자기 잘했는데. 와 너는 진짜. 아 저 오늘 MC 하잖아요. 네. 벌점이네 벌점. 오케이. 아 그러면 찬우도 좀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 그럼 저도 멤버를 정해주세요. 너. 저요. 나. 어 윤혜 달라. 윤형이. 어 똑같아. 오. 너무 똑같아. 왜? 너무 똑같아. 어 너 너무 똑같은데? 찬아 저기 카메라 한번 봐줘 그냥. 야 너도 옆에서 저 또 표정 한번 해주면 안 돼? 안 똑같아 우리 팬들은. 근데 아니 이번 콘서트 때 윤형이 형 할머님 오셨잖아요. 어. 근데 진짜 잠깐 헷갈리신 것 같아. 에이 아니라고? 날 보고 아니야. 이렇게 바로 손을 잡으시던데. 아유 찬을 좋아해. 아, 그래. 시작. 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봐야 돼요? 같은 거 봐줘. 같은 카메라. 같은 카메라 같은 카메라. 와 와 데칼코미 아닌데? 에이 이게 다릅니다. 아, 근데 둘 다 진짜 잘생겼네요. 찬우가 좀 더 큰 거 빼고는 없네. 둘 다 잘생겼네요. 제가 모자라네요. 아, 네. 아 좋네요. 그러면 네. 순서대로 신장기업 개인기 1등 준혜부터 네. 가장 네. 먼저 미션을 뽑아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우와 언제부터 한번 뽑아주세요. 이게 하나를 뽑는 걸 한 대를 주시면 네.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호스트잇을 뜨 언제 거예요? 어디서 그래? 무엇을 이렇게 하나씩 아 그래 저는 좀 보여드리면서 아 네 뭐 촉감 이상해. 일요일 6월 안에 어 뽑았어요 이미? 네 뽑았어요. 어디서? 어디서? 내가 들어줄게요.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또 어려운 아 이거 어렵다. 아야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근데 랜덤이잖아. 아 랜덤 아니야 아니야. 써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아이고야.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해주면 안 돼요? 네 싫어. 아 왜요? 자 플레이리스트 다섯 곡 공유하게 할래요. 와 좋다 좋다 좋습니다.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 뽑았네요.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저희 여섯 명 중 대표로 네. 준혜가 네. 요 미션을 일주일 안에 수행할 예정이고요. 네. 네.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6월 안에라고 돼 있는데요? 6월 안에? 6월 안에? 아, 6월 안에? 네, 6월 안이라고. 오케이. 6월 안에 그럼 준혜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너 또 집이라 그럴 거죠? 뭐 좋아할 수 있죠. 집에서 플레이리스트 다섯 곡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몸에 붙여주세요. 잘 보이게. 아 이거? 네. 노력을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볼 수 있죠. 아, 자 좋네요. 다음 밥이 제 차례인가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해주면 안 돼요? 아 이거 형이나 아쉽쇼. 아 이거야 이거 야 밥이야 너. 아니야 너 하라고. 자 저는. 마실게요. 저도 한 6월 안에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쉬운 거 다 가져가네. 식사 메뉴 너무 쉬운데? 근데 그게 거의 다 쉽네. 구간 하나 얼마나 식사 메뉴 고민. 아 좋네요. 자, 난 진한이 형은 좀 신박한 거 뽑아줄 거라 믿어. 신박한 거? 팬들이 재밌는 거 뽑아달래요. 알겠어요. 그래. 오늘 무슨 일이야? 지금 진짜 수요일. 거짓말 안 하고요, 진한 씨. 진한이 형 지금 진짜 댓글에 귀미첼 진한이 형 해달라고. 와. 진한이가 해야 될 때 진한 귀미첼 귀미첼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팬분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진한 형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냥 자, 팬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형 처참하게.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네, 오. 오 수요일. 수요일. 좋아. 오늘 엠넷 플러스에서 여기서 과연 팬분들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무참히 진짜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김희철 올라오고 있어. 네, 김진아 선수 지금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희철. 네. 이건 진짜 진한이가 김희철? 내가 알고 이겼으면 실망하지. 와, 나 진짜 지금 제발 김희철까지 올랐어. 제발 김희철. 그래 김희철. 와! 김희철. 와! 여러분 해냈어요. 야호. 와! 제가 뽑으면 되나요? 아 형 육등이잖아요. 아요. 다음 동혁입니다. 아 전가요? 네. 네. 동혁이 뭐 없나? 저는 그러면 그냥 오늘 해버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크네? 이거 날짜도 되게 저는 넉넉 잡고 6월 넷째 주에 아 진짜 재미없다 동혁이 왜요? 진짜 완전 뭐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이런 거 한번 뽑아줘요. 아, 그래 야, 이거 두 개 야 이거 뽑아달라고 두 개나 붙여져 있다 이거. 그래 우리가 어려운데 안 해줄게. 아 왜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6월 넷째 주에 어디 있을 줄 알고요. 너 아니 뭐 이런 거에 대기실에 우리 막 유럽에 있는데 막 어디 다른 데 가라 그러면 못 가요. 대기실에서 꿀맛 레시피로 요리하기 이런 거에. 아, 어떻게 요리를 제가 요리 하나 드실 수 있겠어요? 뭐 먹죠 뭐. 잠시만요. 아 요리하기라고 그러면... 했지 우리가 먹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아 이거 야 잠깐만 야 처음 그래. 그러면 네 야 아, 빨리 뭐 인사. 너무 좋아. 그래, 알았어요. 네,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오케이, 오케이. 미공개 어린 시절 사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넌 죽었다. 너는 인터넷도 안 터지는 데로. 그럼 어떻게 올려요 사진을? 몰라요. 아, 지난해 이거 유튜브에서 유튜브래 저거 여기서 이거 찾고 있어. 검색이 안 되는데. 이거 와이파이가. 이미 제일 빨리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네. 핸드폰으로 한 번. 저는 목요일 5월 안에 목요일에 대기실에서 네. 5월 안에 목요일에 대기실에서 아, 찬호 너무 생각한다. 에이, 남 진짜 댓글이 계속 올라오죠. 와 진짜요? 이거는 계산적인 거예요. 이거는 앞에 우와, 진한이 형. 아 근데 진짜 남 진짜로 계속 올라오긴 해요. 똑같은 거예요. 네. 남 진짜 이제 딴 걸 보면 난 아이코닉이 필요 없다. 남 진짜 느낌 거지. 아 찬호 진짜 봐봐. 여기 남 진짜 있어. 나는 아이코닉이 뭐라든 상관이 없다. 남 진짜 하나. 여러분 전 제재 안 겠습니다. 안 보고 그냥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고를게. 이게 재밌지. 그 게임을 그렇게 해요. 일단 이거 왼쪽 거부터. 네? 자 네. 언제? 네. 자, 요 중에 있는 거예요. 네. 할게요. 네.
그냥 막 하면 되지. 뭐 어려워? 팬분들한테 용만 해주는 게? 아, 중간 거, 중간 거. 중간 거, 그래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야, 두 개 있어요.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오! 원하는 멤버 한 명과 라이브! 아! 어디 한번 근데 형 알죠? 뭐 원하는 곳에서예요. 네? 멤버들 만약에 멤버들이 곳에서... 거제도 가세요, 거제도 가셔야 돼요. 제주도 가서 하고 그래요? 오세요. 괜찮아요. 나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 명이랑 가야 되니까. 네. 네. 나만 가지 않아요. 네. 찬우 씨 가고 싶어요? 거제도? 저요? 네. 아, 저 뭐요? 그럼... 어, 진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안 가고.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뽑은 미션 다들 잘 수행할 수 있죠? 네. 네. 보통 아이콘이 이런 거 받으면은 한두 명씩 꼭 안 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엠넷 플러스 커뮤니티에 아이코닉들이 글을 올릴 때 같이 올릴 만한 해시태그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시태그로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댓글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해시태그 우리 TMI 하면은 오늘 TMI 하나씩 적어주고 그런 느낌으로 해시태그 뭐해 딴따라 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상을 공유해드립니다. 아, 비밀번호구나. 아~ 아이콘 밥 먹자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야호 뭐 이렇게 올리고 아~ 저녁 메뉴 골라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샵 윤영이 형이 인스타에 그런 거 많이 하던데 해시태그 한번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형 뭐 샵. 많이 올리던데 어떤 걸 해시태그 달아줘요? 그냥 이제 형이 이제 일상에서 뭔가 샵 하고 달면은 아이코닉이 거기 와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아니지. 그래? 아이코닉이 그 해시태그를 올리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줘요. 아 진짜? 그렇죠, 그렇죠. 샵 행복한 일상. 좋은데? 좋죠. 진짜 좋다. 그럼 와서 저희가 행복한 똑똑하다. 일상을 공유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게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올드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행복한 일상으로 가 행복한 일상.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해시태그가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서 재밌네요. 아, 댓글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찬우 만세. 찬우가 MC를 잘 보네요. 네. 이미 외운 거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 고마워. 아, 아까 남친자 골라서 넘어. 아, 네. 근데 댓글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 뭐 많아요. 니코니코닉 이렇게 해시태그 뭐 하고 이콘? 아, 그것도 괜찮네. 샵 우라차차. 샵 우라차차? 네. 그러면 와서 뭐라고? 이거 괜찮은데? 샵 해시태그 오늘 뭐 할 코니? 오. 신한영 스타일이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오늘 뭐 할 건지 이렇게. 샵 좋네. 오늘 뭐 할 코니? 이렇게. 코니들 오늘 뭐 할 코니? 그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 뭐 할 건지 와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좋네요. 좋은데? 진환이 형 공부했어요? 어떤 거요? 아까 그 귀요미 송? 좀만 이따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앞으로 샵 오늘 뭐 할 코니?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와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신장 개업한 아지트에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더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놀까요? 그럴까요? 네. 네. 네, 그럼 아이콘 아지트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 아이코닉에게 미리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 인영 씨부터. 네, 오늘 짧게 소감 한마디. 정말 우리 엠넷 플러스에서 이렇게 저희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정말 재밌게 소통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엠넷 플러스에서 우리 재밌게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봐요. 안녕. 네.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만나요. Love you.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지트에서 되게 소소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서 너무 기분 좋고요. 뭐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 여러분 그 찬우를 어디든지 MC 잘하는 거 보셨죠? 찬우 MC로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야호. 야호! 네, 오늘 다들 네, 많이 놀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아시트에 자주 놀러와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찾아뵙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막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엠넷 플러스를 통해서 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팬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답도 해드리고 원활한 소통을 좀 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Mnet Plus.